네, 첫 번째 참가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재기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아, 네, 서울에서. 네. 송파구. 송파구. 네. 네, 송파구에서. 근데 보니까 소리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 했죠. 오래 하셨어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네, 네. 네, 그러면 아주 잘하시겠네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판소리, 경기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뭐 이걸 전부 한다고 그 짧은 기간에 네. 시도를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 그러면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 동부민요도 하고 예. 판소리도 하시고 예. 예. 서도민요 예. 그러면 뭐 몇 곡씩은 다 합니다. 아, 어, 네.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네. 판소리도 하셨어요? 예, 네. 판소리도 했습니다. 판소리는 뭐 어떻게 그것도 판소리를 하셨대? 판소리는 제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 판소리. 네, 70이 넘어가지고 네. 동네에서 판소리 그 가르치는 동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하,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판소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한번 나가봤어요. 손녀 손자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같이 그 일을 다녔는데 이정일 선생이라고 그분이 네. 그 국악방송에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좀 배우다가 몇 개월 배웠는데 네.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그래도 그 배운 거를 잊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네. 배운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근데 원래 그러면은 제일 이제 오랫동안 하신 거가 경기민요신가요? 뭐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조금씩 그냥 뭐 또 경기민요도 이 판소리 하다가 그 선생님이 딴 데로 가시기 때문에 뭐 따라 못 가고 경기민요 하는 데 가서 또 경기민요 경기민요도 하시고 네, 또 판소리 하다가 네. 경기민요 하시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목 쓰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목 쓰는 네. 게 달라 가지고 네, 목소리가 달라야 돼요. 예, 네, 그 전에 제가 봤는데요, 네. 어떤 아가씨가 그렇게 판소리를 뭐 한 몇 달 했대요. 근데 경기민요를 하는데 그 경기민요는 맑고 경쾌하고 막 깨끗한 그런 소리를 그냥 내잖아요. 근데 판소리는 이렇게 막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민요를 배우겠다고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바꾸고 네, 목이 안 돼가지고 목이 막 이런 소리를 내더라. 이제 뭐 태평화를 하면 니나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나 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못 고치고 다시 그냥 판소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일 선생님은 판소리만 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경기민요도 섞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경기민요도요? 네, 네, 네. 진짜 그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그 박동진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 제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판소리도 잘하시고 경기민요도 잘하시고. 저도 한번 판소리 뭐 그 남도민요 이런 게 판소리 같은 게 이렇게 듣기는 아주 그냥 막 그게 또 무게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판소리를 저도 한번 배우면 얼마면은 배울 수 있을까요? 아유, 그 뭐 한도 없는데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또 차이가 있고. 예, 저는 뭐 주로 이제 춘향가 중에서 네. 이제 사랑가하고 숙대머리하고
자장가 이런 게 몇 가지만 좀 했다가 네. 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사랑과 숙대머리를 좀 했더니 그 뭐 종로에서 대회가 있다고 해서 처음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이 대목에서 네. 박수를 판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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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네. 제가 판소리대회에서 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 실력 가지고 그 종로가 그게 보통 센 데가 아닌데 거기 와서 어떻게 아니 하죠? 아니 근데 그 실력 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게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르친 것이 네. 그런 정도가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보실 때 그렇게 예,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제가 술 한 잔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셨어요? 했죠. 아 해서 근데 그 양반이 하여튼 뭐 제가 그 판소리를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네. 선생님이 참 보람을 느끼셨겠다. 네, 그렇죠? 저도 그 양반도 저를 뭐 제자가 나가서 그렇게 했다. 저보다 10살, 11살 아래예요. 아, 네. 선생님이. 근데 뭐 네. 어려도 선생님 선생이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제가 무시하죠. 그래서 아유, 저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대단하시죠. 그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했느냐. 얼마나 배우셔가지고 그럼 그때가 얼마나 아, 배우셔가지고 그렇죠. 대상을. 이따금 저는 그냥 집에서 장구 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구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랬는데 장구를 가르치세요? 예. 제가 그 팔도 국악예술단에 네. 제가 창설 멤버에 2016년에 창설했거든요. 네, 네. 창설 멤버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풍물을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배웠어요. 풍물을 장구. 아, 네. 풍물 장구를 네. 네, 하셨구나. 풍물인데 그 분야에서 저는 장구를 배웠거든요. 네, 네. 근데 자, 뭐 한 20명 이렇게 배웠는데 전부 다 뭐 배운 사람들 그 다 흩어지고 다 갔는데 저만 이 장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두천 농악대회 가서 상 받았네요. 거기 가서 또 상 네. 받으셔서 아이고 참나 실력이 대단하신가 보네요. 네.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저 가르친 선생님이 여든 지금 둘이세요. 네.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네, 그 선생님이 깜짝. 그 실력 가지고 했다고? 예, 그 실력 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 말. 그래가지고, 사실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장구도 일곱 가지를 구사를 해야 돼요. 네.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네. 근데 그거를 하고, 제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그 신당동에 있는 노인들 모임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장구를 지금 그 장구 실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 실력으로 가르치신다고? 예, 예, 그 대단하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가르치고 있는데 노인들이 또 이 운동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네, 뭐 92살 되신 분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90살 되신 분들도 있고 90살 되신 분도 네. 와서 네. 그거 하시고 장구 근데 실례지만 네. 죄송하지만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 저는 뭐 어리죠. 그렇겠지. 예, 90세 되신 예. 분들에 비하면 한참 어리신 것 예, 같아요. 아 40. 40대. 40 지금. 40년생이에요. 40년생. 예. 40년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 80? 80이세요? 아 그럼 90 몇 살 그렇게 되신 분에 비하면 막 한참 어리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래도 선생님하고 막 그럴 수 아, 네. 그분들이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또 어깨가 또 우쭉우쭉해고 네. 어깨 힘들어. 내가 장구 선생인데. 아, 그렇지. 네. 내가 잠시만. 그래도 장구 선생인데. 네. 아, 그러시구나. 소리도 하면서 그러면은. 소리 장구는 아니고 그냥 사물 장구 가리키는 거죠? 아, 그분들이 또 경기민도도 제가 이제 이 장단을 조금 치기 때문에 네. 장구를 하니까 삼박자 노래를 좀 몇 가지 해달라고 해서 아리랑하고 진도아리랑 뭐 이런 걸 또 그거 가르치죠. 그럼 삼박자 노래만? 네, 삼박자 이제
좀 그분들은 그걸 못 얻었죠. 장군을 못 치니까. 그분들은 이제 원래 그 북을 좀 마셨더라고요. 네, 네. 장군을 못 해서 제가 이제 장군으로 장단을 가르치고, 또 이제 팔도광산 국악예술단에서 그 치타대가 있어요. 네, 네. 그 치타대를 제가 이제 참 장구 제비였거든요. 치타대에서도. 네, 아이고. 근데 지금도 그 치타대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가 가야 돼요. 네. 아, 그 거기를 안 가시면은 네. 그게 안 되는구나. 치타대가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이따금 한 번씩 가서 지원해 주는데. 네. 그 노인들이 아, 그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장구 네. 치타대 그 장구를. 네. 치타대 그 장구를. 그런데 그게 이제 아리랑하고 저 뭐야. 우리 그 농부가 하고 두 가지를 해서 이 맞춰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스텝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 스텝에 네, 스텝이 맞아야지. 스텝을 어떻게 네, 하는 그래, 건가요? 네, 치타대는 길거리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걸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 네. 근데 아리랑을 이렇게 약간 비음으로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셔요. 그냥 재주가 너무 많으시네요. 재주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주도 많으시고 근데 그걸 다 잘하신다라니까는 대단하신 거죠. 예? 예,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굉장한 건데 뭐 그 여러 가지를 다 하시니 대단하시죠. 네, 네. 아이,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장기자랑은 네. 뭘로 여기 보니까 판소리를 잘하셔서 판소리를 네.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춘향가? 춘향가 중에서 네, 사랑가? 네. 네, 네. 그러면 저 장기자랑 판소리 그 사랑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네. 뭐 끝까지는 이게 기니까 네, 네. 어느 정도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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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요. 이도령은 춘향을 얻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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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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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이이이이이 내 사랑이로다. 아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라라라라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병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에 해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하니 애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작은 이대롱 쓰는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웃어라 이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잘한다. 예 춘향아. 내가 여태까지 널 업어줬으니까 너도 날 조금 업어주면 안 될까? 돼요. 하여 토련님은 제가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리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에요. 아니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에 얹고
징검 징검 거기 가면 그 속에 천지 우락 정막이 다 드러느니라. 춘향이가 이도령을 얻고 노는디 파급이 되다 낭상군자로 얻고 놀겄다.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둥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얻고 보니 졸 호자가 절로 나 부용 착약에 몰아놔 파마 봉접이 졸시고 소상 동정 칠백리 일생을 부어도 졸 호로구나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여기까지. 아유, 예, 춘향가 사랑가, 예. 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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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예. 너무 과찬하십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고 그거 춘향이 뭐 막 흉내 내는 거 이런 것도 네. 춘향이 흉내 내는 거를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뭐. 너무 잘하셨고요. 네. 어, 근데 이제 진짜 노래 준비하신 거는 무슨 노래? 아,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제 경저뭐 동부민요죠? 아니 그러니까 경기민요에 들어갔는데 동부민요. 네, 네. 한오백년. 한오백년. 네, 네, 네. 네, 네. 한오백년 그러면 네. 한오백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나라의 세상 야속하니. 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높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왜서요 한나는 내 청춘 찰나려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 덧붙일까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왜서요 내리는 눈이 산철을 뒤덮듯 정든님 사랑으로 이 몸을 덮으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왜서요 백사장 세모래밭에 실성단을 놓고 임생 여달라고 비나에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왜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진짜 막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냥 뭐 여기 관객들이 다 눈물 흘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저기 저 멀리 계신 분이 막 눈물을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괜히 울려서. 저도 눈물이 이렇게 약간 날라랬어요. 어떻게 아이고, 그렇게 그냥? 아이고 저런 안타까워.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그냥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가슴을 후벼 파듯이 그냥 아, 그렇게 예 잘하시는지 그냥 저도 함수 가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예, 예, 너무 잘하시네요. 한 500년. 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전국 민요 대전 요게 메달 금메달을 아유. 기념으로 아유. 이렇게 드립니다. 아유. 예, 그 잘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아유. 메달까지 주시니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유. 가서 자랑하셔요. 네. 네 메달 받아. 왔다. 아이고, 금메달 받아. 애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 네. 근데 뭐 지금 아유 그 실력 가지고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그, 잘하셨어요. 아빠 그 실력 가지고 그렇게 아유 못하던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여기 네. 이렇게 아유,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